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등의 혐의로 수배된 대형 교회 목사 퀴볼로이가 필리핀 경찰과 보름 이상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퀴볼로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측근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국 교회 설립자인데요. 전 세계 200개국에 걸쳐 700만 명의 신도가 있는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다니며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했던 퀴볼로이가 2주에 걸친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국 설립자 아폴로 퀴볼로이. 다바오시에 위치한 왕국은 30만 제곱미터 규모 거대 신앙촌으로 신도들은 이곳을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촌에는 교회 등 건물만 40여 개가 있고 공항으로 바로 통하는 도로까지 연결돼 있는데요. 필리핀과 미국에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말하고 다니며 자신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수십 년간 10대에서 20대 여성 신도를 성적으로 착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적 요구를 거부한 한 여성 신도는 다바오회가 기도의 산이라는 곳에서 감옥에 수감된 죄수처럼 머리를 깎이고 주황색 옷을 입도록 강요당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또 신도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기부받은 돈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까지도 거리로 나가 장신구 등을 팔고 왕국에 돈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신적 조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는 대통령이 되기 전 20년 넘게 퀴볼로이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퀴볼로이는 그가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권력을 뒷배삼아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 700만 명의 신도가 있는 만큼 검거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며 저지했기 때문인데요. 신도들은 경찰로 인해 예배당 접근이 금지되자 KOJC 소유의 패스트푸드 식당을 지휘본부로 삼았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여전히 퀴볼로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비비씨는 퀴볼로이에 대한 수사와 검거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현직인 마르코스 대통령 간 균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